이것도 쓰레기고, 이것도 쓰레기고. 네, 다 쓰레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정소윤입니다. 저 오늘 백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거를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대망신 영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사실 제가 워낙 바쁘니까 이제 백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. 그냥 맨날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또 놓고 또 넣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저도 다 모릅니다. 그리고 제가 정말 이거는 핑계가 아니고 정말 바빠서 이렇게 그런 걸 잘 못하기도 하지만 MBTI 제가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딱 나오더라고요. 정리 정돈을 못한다고. 그래서 제가 막 엄청 깔끔하게 정리를 되게 잘할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사실 제가 이 정리 정돈 분야가 조금 취약한 그런 점입니다. 그래서 이 가방을 공개하는 게 약간 너무 망신될 것 같긴 합니다.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볼게요. 가방도 1년 내내 똑같은 가방만 맨날 들고 다닙니다. 이렇게 가방을 사도 소용이 없어요. 왜냐면 안에 거를 바꾸기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맨날 똑같은 것만 들고 다니거든요. 이 가방은 셀린에서 나온 오랜 전통적인 쉐입을 가진 그 백인데요. 미니 사이즈? 근데 저는 이 사이즈 백을 되게 좋아해요.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또 들어갈 게 다 들어갑니다. 제가 워낙 때려놓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이거보다 더 크면 너무 때려넣어서 어깨가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이즈가 딱 적당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넣고 다닙니다. 네,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. 뭐 이렇게 당연히 필수품인 핸드폰이 이렇게 있고요. 이것도 이렇게 다 깨져서 수리도 못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. 또 제가 이 머리가 잘 아프기 때문에 진통제 이렇게 항상 구비를 하고 있고 제가 거의 유일하게 바르는 립밤입니다. 다른 거 많이 있어도 저는 맨날 이것만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선물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맨날 이것만 써요. 그래서 크리스찬 디올의 립글로스를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아이템인데 요새 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주 이것도 많이 안 닳고 있어요. 이거는 그냥 제 지갑인데 이것도 참 나달나달하네요. 정말 실용적인 이렇게 카드 지갑인데 카드가 이렇게 꽂힐 때가 많잖아요. 다 비어 있잖아요. 근데 이 카드가 다 어디 있냐면은 속주머니 안에 이렇게 다 낮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네, 꼭 다시 껴놓을게요. 근데 또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산다고 해서 더러운 건 아니에요. 위생과 정리는 또 다릅니다, 여러분. 네, 그리고 이제 아주 마스크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KF94인데 하나는 두꺼운 거, 하나는 얇은 거 항상 이렇게 여분을 준비하고 다녀야 마음의 안심이 되니까요. 아, 저의 에어팟. 또 이렇게 쓰레기 더미 같은 거 속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잘 안 들어요. 왜냐면은 제가 귀에 너무 자극적인 거 듣는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귀에 막 꽂고 이렇게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가끔씩 산책할 때는 또 이렇게 꿀 같은 시간 얘가 마련해 주니까 들고는 다닙니다. 근데 또 잘 안 쓰고요. 또 이렇게 번들거림을 잡아주는 아이템. 이거 너무나 기름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또 후부지, 수분 부족, 지성 피부에 아주 필수품이지요. 다들 아시죠? 제가 별로 아는 건 없지만 이런 건 압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걸 몇 개를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네요.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제가 네 개를 찾았습니다. 이거 제가 또 두통 때문에 이렇게 타이레놀을 항상 갖고 다니듯이 소화가 또 잘 안 돼서 효소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. 제가 보기보다 연약해요. 안 그래 보이시겠지만 소화를 위해서 효소를 항상 또 넣고 다닙니다. 네, 나머지는 또 정말 다 쓰레기, 진짜 쓰레기가 너무 많네요. 이것도 쓰레기고, 이것도 쓰레기고. 네, 다 쓰레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물티슈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너무 망신 영상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물티슈를 어디서 주면 이렇게 주섬주섬 다 모아놔요. 왜냐면 너무 유용하거든요. 제가 얘기했죠? 정리는 안 하지만 깨끗하다고 어디서 주면 챙겨놔요. 또 이것도 쓰레기인 것 같고 진짜 쓰레기를 계속 꺼내네요. 이건 뭐지? 10만 원 득템했습니다. 이건 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잘 두겠습니다. 항상 현금을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뽑거든요. 아마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네,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. 16,000원. 어머, 동전도 있고. 그래서
네, 그런 것들이 있고 항상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렇게 초콜릿 상식물이 되어 있습니다.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공짜로 준 건 것 같아요. 근데 맛있어요. 그래서 또 제가 배가 고프면 손이 떨리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씩 또 넣고 다니고요. 아, 또 물티슈 뭐 그런 것들이에요. 네. 아, 립밤 그것만 쓴다고 하고 두 개가 더 다른 아이템이 있네요. 근데 정말 제가 자주 쓰는 건 이거예요. 근데 요새 새로 발견했어요. 맥 글로우 플레이. 이걸 누가 줬어요, 선물로. 이거 되게 좋았어요. 엄청 촉촉하고 이 색깔도 사실은 얘랑 비슷한데 조금 더 쨍한? 또 이것도 제가 요새 새로 발굴한 아이템입니다. 이렇게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이 크리스찬 디올이 안 나오면 이걸 쓴 겁니다. 좀 별게 없고 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제가 메이크업 제품도 이것밖에 없고 잘 안 쓰는데 이제 촬영을 오면 이렇게 많이 들고 와요. 근데 이렇게 비닐봉다리 같은 데다가 넣어서 오면 PD님이랑 회사 관계자분들이 어이없어 하거든요. 이렇게 또 친히 가져다 주셨네요. 이게 제가 이제 뭐 구두랑 옷이랑 여러 편 찍을까봐 싸우면서 이렇게 비닐봉다리 이런 데다 이렇게 이렇게 넣고 다니면은 저희 회사 식구들이 진짜 어이없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사람 저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저하고 아주 친한 동료분이 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비닐봉다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또 메이크업 수정할 그 제품들을 넣고 다닙니다. 원래 제가 오늘 다른 영상을 찍으러 왔다가 갑자기 PD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아, 이거 분명 코믹 영상이 되고야 말 것이다.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뭐 내용물을 보십시면 아시겠지만 준비라고는 없이 정말 생 리얼로 찍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진짜 소탈한 좀 편이기도 하고 바쁜 것도 있고 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인 것들을 막 때려놓고 그렇게 다닙니다.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참 이렇게 망신스러운 영상이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뭔가 또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렇게 동질감도 느끼시고 또 저를 또 친근하게 더 느끼시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 전 뭐 바랄 게 없겠습니다. 네, 저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